하남 정덕밥. 하남 정덕밥.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안 먹겠습니다. 유비티입니다. 유디티가 아니고. 교미네이터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덮밥이냐면 까먹었습니다. 불닭 뭐였는데. 감사합니다. 아, 불 삼겹살이었어요. 불 삼겹살. 덮밥. 아, 또 우리 형님들 또 형님들부터 한입 하시죠. 아, 형님들. 형님들 아. 먹었다 치고. 계피맛 사탕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매운데? 불이 그 불이야? 난 불로 구웠다고 해서 불삼겹살인 줄 알았는데. 스타이너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유짱, 돈 걱정하는 페이커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화면이 어두운 이유? 밖에 창을 열어서 온것 같아요. 아니, 조명은 켰는데 밖에 창이 들어와서 온것 같아요. 내 뒤로 빛이 들어오니까 역광이 났다고 하죠. 몽쉘통통의 고양이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덮밥은 그냥 이쪽을 신경치료하고 있어요. 이쪽을만 먹잖아요. 이쪽을만 먹으니까 잇몸이 아파. 사랑니 뺀 자리로 계속 그 음식물을 씹고 있으니까. 요즘 신경치료 안 아파요. 진짜 안 아파. 마취주사 막두개 놓고 하면은 안 아파. 으아님, 3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취주사를 안 아프게 놔주시더라고. 그냥 바늘로 딴거 같이 그냥 잠깐 따끔 이거 하고 끝이야. 의사 선생님이 되게 안 아프게 넣어주셔. 딱 하고 그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다 세상에서 이렇게 안 아픈 신경 치료는 처음이에요. 바닐라몬드 91님 5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제이차 안 맞았어요. 맞아야 돼. 근데 신경 치료를 한다는 건 신경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신경 치료를 하는 겁니다. 신경이 다 죽어 있으면 신경 치료를 안 하죠. 치료가 살리는 거잖아. 근데 신경치료는 신경을 살리는 게 아니야. 신경을 죽이는 거야. 신경말살. 신경대효도. 똥또리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적은 확률로 신경치료를 해도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이나르카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신경이 우리 이 뇌가 있고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턱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윗니는 이렇게 있고 엄청나게 많은 그 나무 잔뿌리처럼 뿌리가 막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닦을 아니 그 닦을 때가 아니고 그 신경을 죽일 때, 자를 때 굵은 뿌리만 빼거든. 근데 잔뿌리가 남을 거 아니야. 걔네가 역할을 하면은 그래도 이제 통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잔뿌리까지는 다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복불복 그냥 당해야 된대. 되게 좀 낮은 확률로 그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매직빵님이 알려주신 건 아니고 치과 의사 선생님이 가는데 여러분들 치실을 꼭 쓰세요. 치실 안 쓰면 저처럼 됩니다. 내 금리 개수 8개. 나처럼 살지 마시오. 치실 쓰시오. 아니 스케일링으로 안 돼. 스케일링 1년에 몇 번 해. 게니 메데스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6개월에 한 번이죠. 근데 이와 이 사이에 낀 음식물은 6개월 동안 있는 거야. 알겠어요? 6개월 동안 살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치실을 해야 된다. 이를 닦아도 안다. 이와 이 사이에 음식물이 껴서 걔가 그 충치균들의 비상식량이 돼서 계속 먹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음식물만 먹지 않고 충치균들이 먹으면서 겸사겸사 옆에 붙어있는 오돌뼈도 같이 먹거든? 치킨 먹을 때 치킨 살만 안 먹고 오돌뼈도 먹잖아.
그 뼈가 내 치아야. 그러니까 주 목적이 내 치아를 먹는 건 아닌데 거기에 붙어있는 당분이나 이런 걸 먹는 건데 먹다가 파먹다 보니까 같이 먹어 겸사겸사. 그렇기 때문에 그 치실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땐 상대적으로 괜찮아. 근데 나이가 들면 2와 2 사이가 간격이 넓어져요. 거기로 끼는 거야. 난 요즘에 여기 이 사이에 어떤 이는 막 이래. 너무 넓어서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넓어 진짜. 근데 왜 안 넓어 보이냐? 잇몸이 부어 있어가지고 덮어가지고 안 넓어 보이는 건데 이렇게 하면 차돌짬뽕 먹고 미래본 제라툴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나와 꽤 많이 나와. 그거 십시일반 하면 한 끼 식사 될 정도로 나와. 더럽죠? 더럽지? 그래서 하라는 거야. 더러운 거 얘 끼고 살래? 나중에 잇몸 무너지면 치아도 빠져요. 모키칸초 힌둥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잇몸 그치 잇몸이 무너지면 답이 없어. 임플란트도 안 박혀.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가 갯벌이 됐어. 다 무너지는 거야. 근데 난 잇몸이 부어있다고 했잖아. 왜 부어있어요?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껴있는데 냅두면은 염증이 일어나는 거야. 흡연도 잇몸 건강에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또 기승전 치실. 기승전 치실. 저도 쓴 지 얼마 안 됐어요. 내가 입속에 이렇게 많은 냄새 데이터를 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 겉에 치약 냄새로 잠깐 덮었을 뿐 이 근본적인 냄새의 근본은 달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치간칫솔하고 치실하고는 좀 기능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 치간칫솔은 그 잇몸 쪽이고 치실은 이 사이가 좀 집중이고. 참치의 조주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좀 다른. 죽박형 유튜브? 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시간 칫솔은 나이 들어서 이게 벌어졌을 때 잘 되고 아니면은 잘 안 된다고 그러던데. 뭐 둘째 큰아버지가 가족 단톡방에 재밌는 글을 올리셔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꼽 잃어버리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배꼽 잡고 들으세요. 사후 어? 사후에 더 일 키우지 말고 사전에 그 단속할 수 있으면 단속해. 일본 양로원 협회에서 주최한 삼행시 글짓기 입선작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쿠 같은 거 같은데? 하이쿠가 삼행시 아니야? 일본? 하이쿠 입선작 모음입니다. 짧은 시, 짧은 시. 일본 양로원 노양원 협회 주최한 입선작 모음. 나는 연상이 이상형인데 더 이상 없어. 전철 개찰구 안 열려 봤더니 이거 진찰권. LED 전구 내 남은 수명으로는 다 쓰지도 못해. 이생의 미련 없다곤 하지만 지진엔 도망가.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 글씨체. 사실은 손떨림. 의사가 갑자기 상냥해지면 불안해. 펜과 종이 찾는 도중에 쓸 문장 까먹어. 가슴이 떨려서 사랑인 줄 알았건만 진찰 결과 부정맥. 재밌죠? 조광조의 김요한 사원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밌는 내용이 그 단톡방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가족방 구독해주세요. 월요일에? 예, 네, 월요일에 이런 겁니다. 가족방 오픈 카톡방으로 바꾸자고 할까요? 제가 제안할까요? 그러면 이제 이질하겠지. 이제부터 여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갤러리 뭐 갤러리로 뭐 사용됩니다. 으릉르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큰아버지 막 다 있는데 우린 깐부잖아 하면서 자네만 단톡방 이용하는 건 괜찮고 할아버지 그 사진 올린 다음에 아니 큰아빠 안 좋아하실 거야. 말투가 갑자기 둘째 큰아빠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단톡방에 8월 26일 톨스토이를 통해 배우는 인생의 의미.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까레리나 같은 좋은 작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톨스토이가 세계적인 작가가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백작의 아들로 태어나 1천여 명의 농노를 거느린 영지에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5개 국어에 능통했으며 피아노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교양이 풍부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섯 남매를 남겨놓고 톨스토이가 태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7년 뒤 아버지 니콜라이도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그 충격으로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청년이 되어 대학 입학시험을 보았지만 낙방하였고 다시 도전하여 대학에 들어가지만 허무함으로 대학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더 보고 싶으면 가족 단톡방 가입하세요. 굉장히 그 고전 개그도 많네요. 큰어머니가 또 하나 올리셨네요. 큰어머니? 아 이럴 수 없다. 둘째 큰아버지의 독주 막아야 된다. 환전이라는 내용의 글을 또 하나 기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좀 할아버지가 은행 가서 있었던 어떤 개그. 또 칠순잔치 그 사진도 올리시고 큰아버지께서 또 하나 올리셨네요. 번개탄, 곶감, 매실액기스, 양파 등의 진실을 알자. 고기도 먹는 방법이 문제다. 이계호 교수는 구워먹는 대가가 너무 심각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짧은 플래시 애니 플래시 게임도 링크를 달아놓으셨습니다. 큰아버지께서 암탉이 달걀을 났습니다. 달걀이 굴러 내려옵니다. 총 100개의 달걀을 났는데요. 화면 밑에 있는 바구니에 몇 개를 담을 수 있는가 하는 게임입니다. 바구니를 터치해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90개 이상은 10대 20대, 80개 이상은 점수 매기는 것도 좀 연륜이 있으시네요. 80개 이상 30대, 70개 이상 40에서 50대. 두엠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인 95%가 다른 강아지 한 마리를 찾지 못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틀린 그림 찾기 퀴즈. 큰아버지께서 또 올리셨네요. 큰아버지는 좀 약간 게임 퀴즈 담당. 8마리 강아지 중에 다른 강아지 한 마리를 찾아주세요. 둘째 큰어머니 5번. 둘째 큰아버지 5% 안에 들었습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우리 아버지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요? 둘째 큰어머니 잘 보세요. 큰아버지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 아버지 대가리 위에 털 모양? 작은아버지 5번 30초 만에 찾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가족 단톡방 관심 있으시면 가입하십시오. 큰아버지의 또 췌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꿀정보도 있고. 아무튼 우무한 줌 쓰러 가기 주술인 그죠. 근데 웃긴 건 제 사촌들은 저 포함 주로 대답, 주로 정보를 끌어오진 않고 대답. 어른들이 각종 정보를 공유하심. 이거요? 불삼겹살 덮밥이요. 저도 링크 달까요? 흰수염 그 흔들흔들 열매 복서 만화? 그거 만화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 만화라고 합니다. 하면서 링크. 그럼 이제 큰아버지께서 그래 흰수염은 빨리 퇴장하긴 아까운 캐릭터였지 이러실 수 있어요. 정상결전 이후로 나는 안 봐서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이거 올리니까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효과 100% 파스 붙이는 방법. 유익한 건강정보. 이제까지 엉터리로 붙이고 살았네요.
우리 아버지도 안 하셨네. 플루토는 소금이었다. 지구상 모든 동물은 염분을 많이 섭취하는 동물일수록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짠 해초를 주식으로 하는 바다 거북이는 300년까지 살고 사람은 130년까지 살며 흰수염 고래는 10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작은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급보를 전해옵니다. 가정묘, 할아버지, 아버지 산소 모두 산돼지가 파놓았음. 웃을 일이 아닌데 급보를 또. 제가 이제 되게 길게 있는데 앞에 부분만 읽는 겁니다. 큰아버지께서 또 하나 올리셨어요. 창승부기 미치천리 사마천사기 쇠파리도 천리마 꼬리에 붙으면 천리를 간다. 한평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바뀔 수 있다. 2000년 전 편집된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글귀이다. 소나무가 대저택을 짓는 목수를 만나면 고급주택의 목재가 되지만 동네 목수를 만나면 고작 오두막이나 축사를 짓는 데 쓰인다. 향 싼 종이에는 향내 나고 생선 싼 종이에는 비린내 난다. 저희 아버지가 또 하나 올리셨네요. 사람 사는 세상 이야기 셰익스피어가 주는 100세 시대 중년의 교훈. 첫째, 학생으로 계속 남아있어라. 배움을 포기한 순간 우리는 폭상 듣기 시작한다. 둘째, 과거를 자랑 마라. 셋째,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넷째, 부탁받지 않은 충고는 굳이 하려고 하지 마라. 다섯째, 삶을 철학으로 대체하지 마라. 뭐 몇째까지 있지? 아홉째까지 있네요. 저도 요청하진 않았는데 이런 충고를 또 아버지께서도 해주셨고 참. 따뜻한 마음 잘 전해졌습니다. 가입 보고, 구독하고 싶으면 가입하세요. 가족방. 가입비 없어요. 회비 없어. 리액션만 잘하면 돼요. 페이퍼비르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리액션 안 하면 강퇴됩니다. 예를 들어 큰아버지나 뭐 다른 분이 게임을 올리셨어. 혹은 퀴즈를 올리셨어. 정답을 제출해야 됩니다. 저는 뭐 1050점 나왔네요. 혹은 정답은 2번입니다. 뭐 이렇게 쓰셔야 돼요. 방장 큰아빠.
불참 불참하면은 강퇴예요. 주식 종목 추천해줘도 됩니다. 아우 잘 먹었다. 아우. 40분 뭐하지? 언디셈버라는 게임 광고합니다. 언디셈버 재밌어 보이던데? 제가 뭐 한 앞에 조금 해봤는데 게임임 핵앤슬래시 정식으로 나온 건 아니고 오픈 베타 오픈 베타요. 유비티는 언박싱 베타 테스트 언박싱이라는 용어를 여기만 쓰는 것 같아. 언복동이 아니고 이 방송을 볼까 데이트를 하러 갈까 이런 채팅을 쓰신 분이 계세요. 데이트가 만약에 있다면 방송 보려고 약속을 취소하면서 본다? 말이 되나요? 혹시 아이돌 마스터 이번에 나왔다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데이트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게임 플레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검은 흑빛이지? 건강하게 탄 게 아니고 그냥 안색이 흑빛이야. 검색을 하니까 뭐 누런빛, 흑빛 뭐 이렇게 다 검색해봤거든? 흑빛이 제일 안 좋은 거더라고. 운동 등록 안 했어요. 왜 안 한 줄 알아요? 다음 주에 장기 여행을 가기 때문에 갔다 와서 나는 좀 누런색에서 흑빛이 좀 섞인 느낌이야. 니들은 운동하냐? 니들은? 니들은 해요? 무슨 운동이에요? 한 분씩 다 말해보세요. 3대 700 쳐요. 숨쉬기, 헬스랑 농구요. 댄스
걷기, 댄스, 춤춰요, 타자 쳐요, 사이클 타고 왔습니다. 10km 달리기, 오른팔 운동, 계단 오르내리기, 누워있기, 주짓수, 링피트, 트워킹. 송스루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무기 운동, 케겔 운동, 저작 운동. 니들도 안 하잖아요. 응? 니들도 안 하죠? 러다이트 운동, 진짜 운동 안 하죠? 솔직히 진짜 하는 사람만 말해봐. 진짜 하는 사람만 러다이트 운동 잊으라 하면 그냥 대가리 다 깰 테니까. 멜빵주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뭐 하는지도 사이클이랑 산책, 양자 밀어내기 운동. 저지랄한다니까? 풀업, 푸시업 매일 해요. 달리기 난 안해. 난 아예 안해. 응? 나는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저 이제 여행 갔다 와서 다다음 주부터 합니다. 다다음 주부터. 부스소피 팡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블리모아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운동? 모르겠어. 탁구 복싱? 어? 간달프 더 블랙님 만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탁구 복싱 나머지 하나 걷기, 빨리 걷기.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뭐 파워 워킹. 인간은 왜 운동을 해야 될까? 슬라임으로 그냥 살고 싶다. 여기 그냥 틀만 있어서, 팔다리 틀만 있어서 살이 그냥 액체처럼 그냥. 도토리 목 마냥 그냥 출렁출렁. 상수리목같이. 충청팬서님 후원 감사합니다. 하, 헬스단인데 왜 운동을 안하면 왜 피곤하고 왜. 아씨 진짜 하기 싫다. 복싱 끝나고 씻어야 되는데 작업실에는 씻는 데가 없어요.
버릇들면 괜찮아요? 안 씻어 버릇하면? 요즘에 그것 때문에 안 되잖아.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도 샤워 못 하지 않나? 말년을 건강에서는 운동 거의 별로 안 해요. 거의 십몇 분 나가죠. 십몇 분 나가잖아 영상. 한 십몇 분 찍어. 그게 다야. 배신맨님 5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보면서 요즘에 좀 느끼는 거, 아 좀 허한데? 좀 약간 밀도가 좀 약간 허한데?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제작진에게 그 전달했어요. 제 뜻을. 촬영 시간이 길어져야 됩니다. 촬영 시간이 짧으니까 소스를 극한까지 끌어다 써도 편집으로 메울 수가 없다. 척척악사님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딩고식 방송은 그러니까 컨셉에 맞춰야 된다는 거야. 이 방송은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텐션을 높게 잡아서 편집이 팍팍팍 들어갈 거면은 그렇게 하고, 호흡을 아예 늦출 거면은 그냥 늦추고. 아, 그러니까 뭐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설명이 잘 될진 모르겠는데 머릿속에서 그냥 있는, 그냥 저도 말하면서 좀 정리가 되니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침착맨 방송. 침착맨 개인 방송. 이거는 생방송해. 오후 1시 켜. 뭐 7시 재미도. 이거 재미도 쭉 올라서 삑! 있다고 쳐. 그러면 이제 영상이 어떻게 나와? 편집. 요것만 살리자니 분량이 적잖아. 그치? 편집을 할 수가 없잖아. 요게 대다수기 때문에 이 늘어진 거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늘어진 거를 또 따다다다다 또 나누면은 또 그렇게 막 느낌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 느린 템포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야. 느린 템포 유지. 어쩔 수 없어. 소스가 이렇기 때문에. 근데 말건. 말건 이대로 괜찮은 거야. 말건 촬영. 이게 있단 말이야. 이거 하나당 30초라고 치자고. 그럼 이거를 주워서 이어 붙이는 거야.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까지 싫으면은 이게 나쁘지 않아. 만약에 이 정도도 대중들은 오케이야. 그럼 이것도 쓸 수 있기는 있는데 이 삐익 하는 상황에서 드드드드드 이걸 넣을 수가 없어. 할 거면 아예 편집을
아예 늘어지게 이런 식으로 가든가 이렇게 가든가 해야지. 이렇게 갈 거면은 지금 촬영 시간만으로도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 압축재미, 압축 편집으로 갈 거면은 촬영 시간이 더 길어서 이 열매를 좀 몇 개 더 딸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편집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는 이쪽으로 할 수가 없어. 그냥 이거는 이걸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선택지가 있어. 근데 이쪽으로 갈 거면 촬영 시간이 길어져야 된다. 근데 이렇게 갈 거면은 아주 늘어지게 할 거면은 뭐 하루 찍고 막 한 세 편씩 나오죠. 사실상 촬영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말건. 근데 그 하루 촬영으로 조금 하고 2회가 나가니까 5분 안에 제가 빨리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게 됐으면 저는 이제 연예인 했겠죠. 해운대 아재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나 같은 썩은 도구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썩은 도구에 익숙해져서 촬영 시간을 늘리든가 편집을 루즈하게 하든가 해야 됩니다. 검은 씨, 어? C급인데 이걸로 막 어? 1도 양단하려고 하면 안 되죠. 촬영 시간은 진짜 스타일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연출자 스타일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말년 건강하게 그 제작진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 요청도 많습니다. 아, 긴드롬에다 내달라. 근데 긴드롬에다 가면은 솔직히 말해서 나쁘진 않아. 아니 나쁘지 않아. 왜냐면 그 이 뾰족뾰족에 채 닿지 못해서 좀 버려지는 약간 꿀로잼 같은 게 있어. 꿀로잼. 재미는 없는데 꿀로잼. 그냥 관찰 CCTV처럼. 그냥 롱테이크로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래서 좀 약간 멍청한 짓 하는 거 그냥. 그러니까 그게 나쁘지 않아.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인원이 더 붙어야 돼. 왜냐하면 짧은 편집하고는 아예 다른 식으로 아예 시작부터가 달라서 그건 이제 편집해야지. 그것도 그러니까 쇼츠에 올라가고 본편에 안 들어가는데 쇼츠 좀 재밌는 거 좀 은근히 있잖아. 그치? 그런 것도 있어. 근데 보통 쇼츠가 다 들어가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 말년을 건강하게 이대로 괜찮은가 특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듬 체조 할 때도 안 들어온 거 꽤 있었어. 여기에다 이제 훌라후프 끼고 돌리는 거 있거든. 결국 쓸 거는 안 나왔는데 그냥 인간 김희민, 인간 주호민 그냥 이거 하는 거 그냥 구경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은 긴드로메다로 가야 돼. 지금 편집 방식으로는 당연히 이건 빠져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재미는 있는데 또 위험해서 못 쓰는 게 있어요. 위험해서 영상에 재미는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피디님한테 아 감독판을 내자. OTT에 감독판을 내가지고 그냥 다 묻어버리고 그냥 프로그램만 남자. 쿠세 사람들한테 그냥 재미로 평가받고 감독판 내고 그냥 다 파멸하자. 근데 이제 PD님은 또 책임자이기 때문에 또 지켜야 할 게 있기 때문에 말건에서 원펀데이 한번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글러브 하나씩 끼고 원펀데이. 지금부터 원펀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각지에 계신 시청자분들은 집 밖을 나서주세요. 도망다녀. 도망다니기.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이렇게 해가지고 캠으로 라이브 방송을 켜놓고 위치 추적이 돼. 왜냐? 주변에 건물이나 이런 걸로 위치가 예상이 되잖아. 글러브 끼고 다 뛰쳐나가. 프로그램 그 컨셉상 그 글러브 끼고 때리는 거는 한 대 때리는 거는 허용이야. 글러브 안 껴도 안 들키면 상관없는데 카메라를 찍고 있으니까 증거가 남겠죠. 그래서 그럼 어때? 글러브 끼고 간 사람은 팰 수 있어서 좋고 나는 나대로 글러브 안 끼고 때린 사람 찾아내가지고 합의해서 좋고 왼손으로 그냥 아 그냥 돈 내고 한번 때려보고 싶은 사람은 또 때려서 좋고 모두가 좋죠. 그리고 밖에 안 나간 사람도 영상으로 보고 고소해서 좋고. 채팅창 봐. 맨손으로 갈비 쳐야지. 근데 내가 갈비를 저 사람이 갈비를 날 쳤어. 그래서 내가 한 일주일 일을 못했어. 갈비가 상해서. 그럼 각오해야 될 거야. 민사로 각오해야 돼. 나는 나대로 좋고 원펀데이 하는 사람 원펀데이 하는 대로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말건 원펀데이 한번 해야 돼요. 뭐 MMA 격투 하시는 분이 오시지 않겠죠? 운동하시지 이런 방송을 보고 계시진 않잖아요. 그죠? 아 바쁘셔. 명현만님이나 뭐 김동현님은 바쁘시니까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각자 원펀대회에서 다 각자 도망가는 거였는데 갑자기 기한이 침착맨 있는 쪽으로 간다? 철하 영주 왔네. 요즘 폭력적인 컨텐츠가 좀 먹히더라고. 종수야 흐름을 읽어. 어? 센서를 키고 다니란 말이야 종수야. 응? 요즘 트렌드를 계속 읽으라고.
다음 주 토요일 김대김 언제지? 김대김 있었는데. 김대김. 김대김 경주행 끝나고 일요일 날 있네요. 종수야, 그거 한 거 왜 안 올려 안 올렸어? 쇼핑? 우중이는 올렸던데. 옷 가져가면 입고 합쳐서 하게? 왜 안 뜯었어? 그거 차돌짬뽕이면 언박싱 했을 거 아니야. 두려워? 뭐였지? 우리 산 거? 체크 아니야 이거? 체크. 네가 딱 가기 전에 딱 입고 방송을 좀 해야지. 네 방에 네 방에서. 오늘 한번 입고 해봐. 종수야, 너 너무 어? 너무 그거야. 응? 종수야 냄새 좀 맡아. 응? 아, 냄새를 맡아, 냄새를. 그 동물적인 이 감각 이게 키우란 말이야. 비염이야? 그러면 진짜 인정해야 됩니다. 비염이면 인정해야 돼요. 왜냐? 비염이면 냄새를 잘 못 맡잖아. 근데도 음식을 진짜 냄새가 거의 적은 양의 정보만 들어오는데도 그렇게 맛있게 먹는다? 비염이 없었다면? 이 자식 얼마나 더 맛있게 먹을 생각이야. 마치 피콜로가 나메크 전투복을 입고 싸우는 것처럼. 인정합시다. 이건 인정합시다. 저 화장실 갔다 와서 2시에 키겠습니다. 갔다 와도 되죠? 수술해도 안 돼? 인정해줘야 돼. 종수야, 비염 수술 그거 아프지 않니? 언디셈버 서버 나갔다고?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하지 마. 언디셈버는 서버 나가지 않아. 근데 광고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시스템이 좀 쌈박하던데? 지금 뭐 광고 시간 아니니까. 쌈박해. 그 룬 시스템 쌈박해요.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이 자식들아. 그래 쌈밥이 아니고 종수씨. 아 진짜 종수씨 때문에 미치겠네 진짜. 아무튼 김대김 때 봅시다. 종수씨 전 가볼게요. 2시에 올게요.